아,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됐으니까요.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코드 레벨에서 이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윗메인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예, 뭐 이제 그 여러분이 C 외울 때 C나 C++ 배우실 때 이제 그 진입점 함수, 엔트리 포인트 함수, 예, 그냥 메인 함수였죠. 예, 그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윈도 윈32 API에서는 예, 윈32 API에서는 예, 윈메인이고요. 요 앞에 언더바티는 유니코드 문자열 처리와 관련된 건데, 이건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때 자세히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주요 파라미터, 일단 첫 번째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책 33페이지에 이제 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조금 여기 인스턴스 핸들 해서 h 인스턴스라는 값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h 인스턴스 이렇게 대문자로 보이실 텐데요. 이제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 처음 하실 때 이런 좀 낯선 용어들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염려하지 말하셔도 될게 뭐냐면 그 무슨 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핸들. 그럼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핸들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에 대한 핸들도 있습니다. 윈도우에 대한 핸들. 예. 근데 이 핸들이라는 것이 예, 자동차 핸들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뭐 논리적으로 뭐 그게 뭐냐 저냐 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다 좋은데요. 결국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어떤 포인터이거나 그냥 단지 값이에요. 값. 그러니까 포인터이거나 혹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소값이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상수 값이거나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좀씩 다르니까 좀 뭔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윈메인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인스턴스 핸들이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식별하는 값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더 정확히는 이제 그 실행 파일의 실행 이미지가 로드돼서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을 텐데 그 저장된 곳의 위치, 그러니까 메모리상의 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제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이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자니 너무 좀 그렇죠? 예, 요거는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실행 이미지, 여러분의 실행 코드가 로드된 가상 메모리상의 주소다. 그런 정도로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뭐 프리 인스턴스는 뭐 먼저 실행된 인스턴스 핸들이다. 뭐 그런 건데 요즘은 이거 안 씁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LP 커맨드 라인 뭐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LP 커맨드 라인을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 그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예를 들면 어디 뭐뭐.exe를 실행하는데 뭐 슬래시 물음표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인 함수에서 뭐 argc, argv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argv하고 되게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인티저 값으로 커맨드 쇼 이렇게 좀 화면상에 내려갔는데 이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윈도우를 화면에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값이 여기 이제 명시가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건 아닌데 당장은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뭐 이제 윈도우가 보통 실행되면 화면에 보이죠. 예,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값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러분이 뭘좀 중요시 보셔야 되냐면 어디냐면은 요 my register class하고 init instance라는 함수예요. 예, my register class, init instance 이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요. 그에 앞서서 하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 msg라는 구조체예요. 예, msg, 아 msg 메시지 구조체예요. 메시지 구조체 msg 그저 이상한 조미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조미료 아닙니다. 예, 메시지 줄여서 MSG입니다. 그래서 저 메시지라는 것이 구조체의 정의를 쫓아가 보면은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예, 코드를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으로 잠깐 보도록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으로. 예, 우리가 그 먼저 실행했던 예제가 헬로 월드죠? 헬로 월드 예제. 그러니까 요 MSG 구조체 요거죠, 요거? 예. MSG. 예. 그럼 여기에서요. 이런 코드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제 바로가기 메뉴에서 뭐 정의로 이동하다, 뭐 선언으로 이동하라 이러시면 예, 바로 이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이제 주석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는데, 아 이건 뭐 보시면 그래도 쉽게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그첫 번째로 그러니까 요 값을 HWND 값이 이게 뭐냐면 요것이 윈도우에 대한 핸들입니다. 이 윈도우 핸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설명드린 그 메시지라는 것이 결국은 이 메시지 구조체의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그 자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메시지가 해당되는 윈도우의 핸들, 그러니까 윈도우는 화면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정 윈도우를 식별해야 될때 이제 윈도우 핸들로 식별을 하게 되고요. 이건 결국 따져보면 어떤 값입니다, 값. 그래서 이 윈도우 핸들 값, 이 윈도우에 대해서 unsigned integer로 되어 있는 m, 그러니까 메시지, 요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w 파라미, l 파라미는 값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되는 어떤 함수의 인자처럼 전달되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말을 따지자면, 뭐 파라미터나, 뭐, 매개 변수, 이인수, 뭐, 거의 같은 말로 사용이 되죠. 근데 이제, 책에서는 요걸 좀 약간 식별했습니다. 그, 메시지 파라미터라고 말할 때만 이제 파라미터라고 주로 설명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함수는 이인수, 인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시지가 전달된 시간, 뭐, 시스템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 구조체입니다. 인티저 두개 들어있어요. X하고 Y. 그러니까 무리의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게 이제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X, 얘가 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Y값이 여러분 수학에서는 보통 이차원 방정식 같은 거 얘기할 때 X는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고 Y는 위로 증가했죠. 근데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는 여기가 0,0번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야지 Y값이 밑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다시 또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예, 이제 그 다음 코드를 이제 보셔야 될게 뭐였냐면, 이제 여기 뭐, 엑셀러레이터 테이블에 대한 뭐, HXL, 이것도 뭐 결국 핸들인데, 이거, 엑셀러레이터 테이블이라는 게딴게 아니고요. 단축키 테이블 있죠? 단축키 테이블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뭐 프로그램 뭐 RTF선으로 닫힌다든지 뭐 컨트롤 X 눌렀을 때뭐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든지 뭐 그런 의미인데요. 요걸 좀 내용을 보시면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고요. 이거 예, 대단한 내용은 없고 예, 여기서 이제 그 클래스나 이런 데 말고 예, 리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가 아이고, 리소스 뷰가 없네요. 예, 리소스 뷰가 지금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화면에 나오죠? 예, 리소스 뷰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자동 숨기기 좀 할게요. 리소스 뷰를 보시면, 여기서 헬로우의 리소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엑셀러레이터 해갖고 돼 있죠? 예, 여기 이제 단축키 테이블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예, 보조키 Alt에다가 물음표 누르면, 뭐, About이다. 뭐 요런 거랑 이제 매핑이 된다. 뭐 요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단축키 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저걸 초기화시키는 뭐 이제 그거에 대한 핸들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만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단축키 테이블은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 뭐 전역 문자열을 초기화합니다 그러는데 여기 로드 스트링이라는 API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그러니까 IDS APP 타이틀이라는 어떤 값,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시면 이게 상수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직접 그냥 정의로 이동해서 가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기양 상수 값입니다. 요 값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로딩을 해서, 여기 이제 SZ 타이틀,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 얘의 길이는 max load string이 지금 100으로 디파인되어 있으니까, T 캐릭터 데이터 타입 100개가 선언이 됐는데, 그 100개가, 근데, 유니코드 문자 100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장될 수 있는 버퍼를 선언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저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시 리소스 뷰에서 스트링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죠. IDS APP 타이틀은 값으로 따지면 103번이고요. 그걸 로딩하면 Hello World라는 값이 여기 로딩, 이 버퍼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냐?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다국어 지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한글 윈도우에서는 메뉴나 이런 정보들이 한글로 나와야 되지만, 영문 윈도우에서는 영어로 나와야겠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리소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이거는 한글 영문 기본 리소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국어 버전 지원할 때 이런 걸로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영어판, 다른 랭귀지에서 실행하면 그 OS에 맞는 랭귀지가 로딩이 되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다국어 지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을 할 테니까요. 지금 당장은 윈도우의 어떤 기본 코드를 보는 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yRegister 클래스 함수는 이제 여러분 제 35페이지에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요. 이제 핵심 코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코드가 이제 조금 잘렸는데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윈도우의 어떤 그 레지스터 클래스 EX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뭐 글자 그대로 좀 보면 클래스를 레지스터라 뭐 등록해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라는 게이 클래스라는 것이 여러분이 좀 생각 잘 하셔야 될게 C++의 클래스 그런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 클래스가 C++의 클래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급, 여러분 그 우리나라 군함들 뭐 세종대왕급 무슨 급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배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도 뭐 파나마 급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급, 레벨, 등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등급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갑자기 이제 고기 등급이 생각이 나는데 그 그런 거랑은 상관없고요. 어떤 특징적인 거를 정의해가지고 그 어떤 이름이나 그런 것 이외에 좀 독특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정의하는 거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코드를 좀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결국은 이 레지스터 클래스 EX 함수 호출해가지고 이 윈도우에 대해서 뭔가 정의된 기본 값들이 이제 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윈도우의 기본 스타일은 이제 뭐 어떤 것이다. 그게 어떤 값들인데 인스턴스의 핸들은 또 뭐고 화면에 사용될 아이콘은 뭐고 여기 로드 아이콘 API는 이게 이제 인스턴스 핸들이죠? 윗메인에 전달됐던 거. 그거에서 이제 IDI Hello World. 요거 뭐냐면요. 또 이제 보시면은 리소스 쪽에 가시면 아이콘 중에 IDI Hello World 얘죠? 요거예요, 요거. 이 아이콘, 요 아이콘을 로딩을 합니다. 로딩을 한 다음에, 고정권 이제 리소스로 해가지고 로딩해가지고 그 핸들, 아이콘에 대한 핸들을 여기 저장해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커서라고 돼 있는데 이 커서는 또 뭐냐면 마우스 포인터 있죠. 마우스 포인터를 내부적으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는 커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걸 로딩해라. 뭐 배경색은 뭐다. 메뉴는 또 뭐다. 메뉴 있죠. 메뉴. 여러분 메뉴도 여기 IDC 헬로 월드 요거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그것도 리소스라니까 한번 또 우리가 봐줘야죠. 어떻게 생겼나? 여기서 리소스 가셔서 리소스 뷰에 메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있지요. 요 더블 여기 이게 메뉴예요. 요거 비주얼이니까 여기서 비주얼하게 편집하시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메뉴를 이제 뭐 윈도우를 로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클래스, 뭐, 그런 클래스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해라, 이건데, 이 클래스 이름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윈도우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뭐 이러합니다. 어떻게 됩니다. 예, 뭐, 그래놓고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제에서 구체적으로 코드를 좀 보시면, 저 윈도우 클래스라는 값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버퍼에다가 이제 저장, 예, 클래스 이름을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별 이제 요, 아,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는 거구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클래스 이름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걸로 예, 문자 그 헬로 월드라는 어떤 이름으로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헬로 월드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등급이 생겨버린 거죠. 예, 스트링 테이블을 보시면. 예, 그러니까 헬로 월드라는 등급의 윈도우를 등록해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윈도우를 여기 인인스턴스 쪽에서 생성을 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요 코드를 좀 마무리를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 줘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의 주소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NDPROC라는 것이 지금 함수의 이름이거든요. 요 함수. 예,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은 결국 어떤 주소죠. 이거는 함수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가보시면, 예, 가보시면 윈도우 프로, 예, 뭐 LP, FM, 뭐 윈도우 프로시저, 예, 요것도 선언을 가보시잖아요. 예, 요걸로 선언을 이렇게 가보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원형을 가진 함수의 선언이에요. 예, 함수,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포인터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이 주소를 여기 결국 저장했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함수가 저장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걸 어디다가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그럼 나중에 윈도우 OS가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이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될 텐데, 뭐 메시지 큐에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응용 프로그램을 메시지 큐에다 이렇게 넣어준다고 그랬는데, 이걸 하나씩 꺼내는 거는 그렇다 치고 꺼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 처리하는 걸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에서요. 그러니까 이 프로시저 함수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진 않아요. 호출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 코드 어디 지워봐도 이거 호출하는 건 없어요. 호출되어지죠. 수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예, OS가 요걸 호출을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책 38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의 이제 원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 여기 좀 보실까요? 여기를 보시면 이 함수가 참그 예, 지금 두 장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 상에서 요 11, 12에 걸려 있는데, 이게 잘 보시면 여기에 함수가 이게 또못 보던 형들이 많잖아요. 야, 일단 뭐 HWND 뭐, 아, 예, 윈도우 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UIntJ인데 이거 딴거 아니고요. UN입니다. Unsigned, 아이고, 이가 빠졌네요. Unsigned Integer, 예, 줄여서 예, UINT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L파랑 W파랑 L파랑 얘네 뭐냐? 얘네들도 그냥 unsigned integer입니다.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만 뭐 이런 이름이 와서 이제 생소하니까 이게 뭘까 하실 텐데, 별거 없어요. 그냥 32비트 플랫폼에서는 이제 30 인티저의 길이가 32비트니까, 예, 32비트의 크기를 갖는 unsigned integer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또 재미난 게 있는데, lresult하고 콜백이 있거든요. 근데 lresult는 이것도 그냥 결국은 어떤 인티저, 그냥 인티저 값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여기에 이제 콜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함수 호출 규약이거든요. 콜 컨벤션이에요. 예. 콜 컨벤션. 예. 이콜 컨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 콜 컨벤션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함수 호출할 때 이제 규약인데, 호출 규약인데 어떻게 호출할 거냐.
파라미터로 전달된, 인수로 전달된 애들을 스택에 넣을 때, 스택이라는 자료구조에 저장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넣을 거냐,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도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다시 하게 될 텐데요. 요 콜백 쫓아가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저를 쫓아가 보시면, 여기 이제 콜백 해서 되어 있을 텐데, 쫓아가 보시면, 여기 있어요. 콜백 해서 정의, 예, 선언으로, 정의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정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보시면, 예, 결국 뭐냐면, 스탠다드 콜이에요. std 콜, 스탠다드 콜 컨벤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백 말고, 뭐, 위네임 pi, 뭐, 위네임 pi v, 뭐, api 엔트리, 뭐, 다 있는데, 결국 뭐냐면, 다 그냥 스탠다드 콜이에요. 참, 어떻게, 왜 이러나, 참 싶은데, 그죠? 그냥 다 스탠다드 콜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뭐, 하여튼 뭐, ms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저희가 따르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다 이렇게 좀 뭔가 못 보던 거지만 결국은 다 unsigned integer, 뭐 integer 그런 거고, 여기도 뭐 이제 그런 단단한 콜 컨벤션이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또 중요한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경우에 이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메시지가 왔냐, 그러니까 wm 커맨드가 이, 이제 그 메뉴를 선택했다든지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 파라미터로 어떤 정보가 넘어와요. 그러니까 wm 커맨드라는 메시지가 발생해서 이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가 호출된 거냐, 그러면 사용자가 메뉴를 선택했거나 뭐 버튼 눌렀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마다 또 뭐 할 거냐, 이제 또 스위치 케이스. 그럼 버튼 메뉴? 그래, 메뉴 뭐 눌렀는데? EXIT? 아, 그럼 윈도우를 파괴하고 종료해야 되겠네? 이런 이제 스위치 케이스가 연이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결국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메시지 나오냐, 그때 내가 뭐 해야 되냐, 이게 다예요. 예. 근데 MFC로 넘어가면 이 흐름이 좀 잘 보이지 않고, 그 외에 또 복잡한 구조가 있다 보니까, 예, 복잡한 구조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되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S라고 한 것 같은데, 요거, 아, T라고 쓴다고 쓴 것 같은데, S라고 그랬나요, 제가? 예, 콜 컨벤션, 예, T입니다, T. 예, 그리고요,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 다음 여러분 책 40페이지 있죠? 40페이지 있죠? 예, 40페이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init instance라는 함수가 호출, 그 함수에 대한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 init instance 함수에서 들어있는 코드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예, 잠시만요. 이게, 예, 여기서는 또 잘 안 나, 제가 슬라이드에 안 넣었네요. 직접 봐야죠, 뭐, 그럼. 자, 이 함수의 핵심이 뭐냐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딴 거 없어요. create window라는 API를 직접 호출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create API를 호출하게 되면 이때 진짜로 윈도우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함수가 좀 복잡하죠. 복잡하다는 게 사실 따지면 복잡할 건 없는데, 생성한 윈도우의 클래스는 뭐냐, 거기에 타이틀 글씨는 뭐냐, W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 스타일, 줄여서 WS예요. Overlapped Window다. 그러니까 중첩될 수 있는 윈도우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 윈도우 스타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폭과 높이나 크기는 뭐냐 등등등. 예, 그걸 굉장히 인재가 많죠. 아마 처음 C나 C++ 배우시고 이제 얼마 바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신다 그러면 이 인재가 많아서 좀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 요거 너무 그렇게 막 신경 쓰셔서 보지 마세요. 예,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좀 차근차근 이해해 가면 그때 자세한 걸 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함수가 윈도우를 하여튼 생성을 한다. 결국 뭘 리턴하냐면 윈도우의 핸들을 리턴해요. 이 생성된 윈도우의 핸들이 뭐냐, 이 값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이 윈도우를 식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윈도우를 만들고, 헬로 월드 윈도우겠죠 지금은. 그 다음 show 윈도우 함수를 호출했는데, 요거 뭐 하는 거냐면, 이 윈도우를 이제 화면에 보이게 해라, 뭐 감춰라, 뭐 그런 의미예요. 업데이트 윈도우 API 코라면 윈도우를 깔끔하게 이제 다시 그려준다든지,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메시지 구조체 선에서 문자를 로딩해서 윈도우 클래스 등록하고 윈도우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로드 액셀러레이터 갖고 뭐냐면은 결국 이제 그 단축키 테이블 있죠? 그거 로딩해갖고 핸드 저장했다가 그다음 뭘 호출한 뭐가 동작해요? 기본 메시지 루프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메인 메시지 루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책 41페이지에서는 이 메인 메시지 루프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인 메시지 루프라는 것도 핵심을 짚고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예, 결국 아유, 어디로 갔을까요? 예, 아유, 저기 있네. 메인 메시지 루프가 여기 이 구간의 핵심이 뭐냐면 get 메시지 해라. 그러니까 메시지 큐가 있으면 메시지 큐에 이제 메시지가 계속 쌓이겠죠? 어떤 하드웨어적 이벤트에서 생기든 뭐 메시지 큐에 메시지가 이렇게 착착착착 쌓여갈 텐데 이걸 하나씩 평 꺼내오라 이거예요. 꺼내와서 그 메시지가 뭐니? WM 커맨드니? 뭐 WM 크리에이트 같은 것도 있어요. WM 크리에이트니 뭐니 이제 다 따져라. 스위치 케이스 하는 거죠. 예, 그 이게 핵심이에요. 그 나중에 언제 이 메시지 그러니까 저장되는 건 여기 저장, 메시지 구조체에 저장이 되는데 좀 더 정확히 따져보면 메시지 MSG 구조체에 뭐 메시지 파란 그 멤버 값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 get 메시지 함수 이제 여러분 책 42페이지에 제가 원형 선언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함수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여튼 메시지 큐 봐서 메시지 전달받은 게 있으면 그거 꺼낸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WM quit 메시지가 나오면 예, 이제 종료가 되죠. 얘가 이제 예, 조건을 만족 못하게 돼서 while문이 끝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결국 while문이 종료됐다는 거는 여기 끝났다는 건 여기 이 구간을 넘어갔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파라미터 값이 뭐냐 return하고 나서 요게 return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winMain 함수 return이에요. winMain 함수 요 함수가 return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inMain 함수가 return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이 끝나겠죠.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했었는데 이 메인 메시지 루프가 멈추면 어떻게 된다? 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응답 없는 상태가 된다.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라는 것들도 결국은 쫓아가 보면 뭐 별게 없어요. 결국은 다 이 메시지라는 것들도 가보면 다 상수입니다. 예, 이런 뭐 상수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참 재밌는 거는 0x부터 쓰니까 헥사 표시죠. 그럼 요거 하나가 1바이트씩이거든요. 그럼 두 바이트 합쳐서 두 바이트니까 하나가 1바이트는 8비트죠. 그러면 두 바이트면 16비트가 되죠. 근데 요즘 우리 쓰는 컴퓨터들은 32비트죠. 근데 요 값은 16비트를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윈도우도 16비트였던 시절이 있었겠죠. 예, 그때 이런 정보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 값들이 아직도 16비트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제 요런 정도로 잘 알아두시면 될 텐데 메시지 루프를 조금 더 보면은 네, 좀 더 보면은요 재미난 함수가 또 있죠? 예. 그 뭐가 가장 여기 이제 요 구간인데 translate accelerator 이게 뭐냐면 이제 translate 뭐 번역한다는 거죠. accelerator 그러니까 단축키 눌렀냐 뭐 이제 그런 거 번역해봐라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이거 한이 함수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키 이렇게 단축키 조합해갖고 뭐 선택하면 이제 메뉴 선택한 것처럼 딱 되잖아요. 그거 예 그거 처리해주라는 뜻입니다. 그거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translate 메시지가 있죠. accelerator 말고 이제 메시지 이 translate 메시지는 여러분 책 44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갖다가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메시지를 이제 특정 메시지로 이제 translate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책에든 WM 키다운 얘기를 해놨는데 WM 윈도우 메시지인데 키 다운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여기서 키라고 하는 건 이제 키보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 키보드에는 무수히 많은 키 종류가 있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알파벳 키라도 있고 뭐 시스템 키도 있고 뭐 많을 텐데 특히나 이제 알파벳 키를 누르면 이 메시지가 다시 변환이 됩니다. WM 캐릭터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처리. 그러니까 메시지 키보드 한번 눌렀는데 요것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이제 메시지 두번 나오게 돼요. 예, 그런 처리 여기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 핵심이 뭐냐면 디스패치 메시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 결국은 이 디스패치 메시지 함수가 뭘 호출하느냐?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를 호출하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 책 45페이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예.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게 있나 좀 자세히 보면 또 좋을 텐데, 예, 간단히 그몇 가지만 좀 보고, 예,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서 먼저 좀 넘어가자면, 그러니까, 최초 메시지가 발생을 하겠죠.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이벤트에서 발생을 할 텐데, 그럼 이게 이제 메시지 큐라는 곳에 추가가 이렇게 쇽될 거고요. 그죠? 그럼 요걸 또슈 꺼내서 처리를 할 텐데, 후 꺼내서 처리해야죠. 예, 그걸 어디서 한다? 이걸 이제 꺼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메인 메시지 루프겠죠? 그쵸? 여기서 이제 이거 꺼내는 거고, 그걸 꺼내서 적절한 처리를 하는 곳은 어디?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거 좀, 코드 보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자면 재미난 코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메시지들이 일단 WM 커맨드는 메뉴 선택했을 때 나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WM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 윈도우를 다시 그려야 될때 발생을 해요. 그 윈도우를 그려야 된다고 제가 말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두 윈도우가 이렇게 겹쳐 있었다가 화면에 뭐 다시 나타야 되는 경우 뭐 이제 그런 거 경우 있죠. 근데 윈도우를 뭐 크기를 늘린다거나 뭐 줄인다거나 그때 정말로 다 다시 그려야 돼요. 그거를 이거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리셔야 돼요. 나중에 이건 이제 그리기 쪽, GDI 쪽을 배우시면 그때 이제 배우시게 되니까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WM Destroy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언제 발생하냐면 윈도우 메시지인데 Destroy죠. 윈도우가 파괴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닫기 같은 거 누르면 프로그램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서 윈도우가 진짜 화면에서 소멸될 때, 그때 발생해요. 그때 이제 포스트 퀘트 메시지라는 API를 또 콜을 했는데 얘는 뭘 하냐면 그 WM 퀘트 메시지를 메시지 큐에 넣는 함수예요. 쉽게 말하면 WM QUIT 메시지를 메시지 큐에 내쪽 메시지 큐에 넣어요. 그러면 결국 예, 메시지 큐가 여기에 WM 퀘트 메시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 루프가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되죠? 그리고 리턴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윗메인 함수 끝나버리죠? 예, 그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 이제 순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구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텐데, 요거 이제 연습 문제. 예, 자신의 이름의 머리 글자로 지금까지 설명한 예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코드를 확인해 봐라. 예, 요거 뭐 하시면 되죠. 프로젝트 만드는 거, 요거 꼭 연습해 보세요. 엑셀러레이트 키와 관련된 코드를 삭제해 봅시다. 이거 뭐 별로 안 어렵습니다. 엑셀러레이터 관련된 게 이제 어디냐면 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요게 단축키 관련된 거라 그랬죠? 그죠? 예, 요거 이제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이런 거. 그다음 뭐 이것도 이제 if문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예, 이제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워닝이 좀 떨어졌는데 경고가 뭐 이제 선언되어 있는데 뭐안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해놓으시면 이제 단축키가 안 먹어요. 예, 단축키 뭐 단축키 몇개 없었습니다만 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단축키가 적용이 안 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거 빼봐라. 요거 필요 없죠. 요거 다 지우셔도 되겠네요. 예, 빌드를 하실 때는 컨트롤, 쉬프트, D 누르시면 이제 확인이 되죠. F7키 눌러도 빌드를 하고요. 이제 컴파일은 합니다. 그 다음에 WM Destroy 메시지가 발생해도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게 해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WM QUIT 메시지가 이 함수가 호출돼야 WM QUIT 메시지가 아니 포스트 QUIT 메시지가 함수가 호출돼야 WM Quit 메시지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럼 이건 언제, 이 메시지는 언제 발생되느냐? 윈도우가 화면에서 소멸될 때. 그러면 그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포스트 퀘이트 메시지 때문에 결국 메인 메시지로 쓰는 거잖아요. 결국 뭐 해보라는 얘기냐면, 이거 주석 처리해 보시라는 거야. 이걸 주석 처리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좀 되게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컨트롤 시프트 B 누르시면 빌드합니다. 일단 컨트롤 F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하셔가지고요. 요 내용을 좀 보세요. 그럼 헬로 월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름 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헬로 월드 여기 있죠? 근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 중인데 저거 이제 닫아요.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가 닫히고 윈도우가 소멸돼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종료가 안 되고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아 있냐면 이게 이제 그냥은 못 주, 그 종료가 안 돼요. 이때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강제로 종료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윈도우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는 사라졌는데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는 사라졌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메인 메시지 루프, 여기는 WMQ 하이트 메시지가 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른 메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종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예, 메인 메시지 큐의 존재, 그리고 이제 WMQ 퀘이트 메시지가 올 때까지는 메시지 큐는 끝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종료라는 것도 결국 이 정해진 이 이런 메시지 강제로 보내줌으로써 종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About 메뉴를 선택했을 때 정보 화면이 나오지 않고 운영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코드를 수정해봐라. 그러면은 지금 포스트 퀘이트 메시지가 하면 종료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걸 갖다 이대로 딴데 써주면 되는데, 메뉴 선택하면 발생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 WM 커맨드죠? 그 중에서도 이제 About 메뉴를 선택한 거면 여기서 스위치 케이스 했을 때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여기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다이얼로그 박스 내에서 띄우고 있죠? 이거 딴거 아니고 예, 이 프로그램 봅니다 하고 정보 나온 거죠? 요걸 주석 처리한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포스트 퀘이트 메시지 보내면 종료된다 그랬잖아요? 윈도우가 메시지 루프가 서버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걸 빌드하고 확인을 해보면 도움말에서 정보를 보시면 종료가 돼버리죠? 예, 작업 관리자 같은 경우로 확인을 해 보셔도, 예, 없어요. 확인해 보시면, 없어요. 종료가 잘 됩니다. 뭐,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들은 정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요. 다 이해가 되시면 정말 다행인데, 예, 좀덜 되셨다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계속 뭔가 실습을 통해서 뭔가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되게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다룬 거니까 여러분 꼭이 지금까지 설명된 거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